넙스 커버에 대한 설명인데, 이거는 좀 하는 방식이 좀 달랐어가지고, 전에 같은 경우는 커브 같은 경우 만들 경우는 커브를, 배제 옥수를 만들고, 뭐, 이걸로 해서, 이제 뭐, 이키 누르고, 뭐, 우선은 대충, 뭐, 이런 식으로 만든 다음에, 베벨 값을 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 단점은 아마도 이거를, 물론 이걸로 해서, 아이씨, 뭐야. 이걸로 해서, V키지? V키 눌러서, 벡터 눌러서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조절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컨트롤 시프트 B 이것도 되나? 이건 또 되지도 않아. 여기가 베벨값. 근데 이제 튜토리얼 보니까 이렇게 안 하고 여기로 예를 들면 이렇게 안 만들고 뭐지? 아, 에디트 모드구나. 이렇게 보면은 싱글 버텍스로 해서 우선은 이쪽 갈게. 아, 요 싱글 버텍스 같은 경우는 요거 돼 있어야 돼. 싱글 버텍스 저 옵션 나오려면은 요거 하고 요거 아마 이거 하고 심플 커브 이거 플러스가 있어야지 지금 아마 될 거야. 요거는 애드온에서 돼야 되고 여기서 이걸 하면은 쉽더라고. 그러니까는 뭐 이거 지금 뭐딴 쪽에서는 이렇게 해서 하면 이제 직선을 좀 만들기 쉽잖아. 뭐 컨트롤 시프트 B 모르니까 컨트롤 시프트 B 이거 이제 시프트 B가 아니라 컨트롤 시프트 B 누르면은 배열 값을 이렇게 줄수 있어. 컨트롤 시프트 B 이렇게. 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들었는데 얘는 이게 커브 값이 아니라서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커브 값이 생기는데 얘 같은 건안 생기거든. 안 생기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귀찮지만은 한 번은 컨버트 2에서 커브로 바꿔줘야 돼. 이게 지금 아마 오른쪽 클릭해서는 없을 거야. 왼쪽 클릭해서는 안 나오고 컨버트 패스 버텍스 패스 이것도 되려나? 아무튼 아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우선은 컨버트 2에서 커브로 바꿔줄게. 그러면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아까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이제 똑같이 이제는 베벳 값을 줄 수가 있지. 베벳 값을 좀 줄게. 그래서 스무스 해줬어.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수정을 하는 거지. 수정을 하는데 이게 버텍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 수정을 한다 그러면은 중간에 이렇게 하나씩 넣어서 이렇게 좀 예쁘게 되잖아. 이렇게 크게 되잖아.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다 지워볼게. 버텍스를 지우고 그 되면 이렇게 각이 져버려. 각이 져버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요거를 에디트 모드에서 셋 스플라인 타입이 있더라고. 요거를 넙스로 바꿔줘. 그럼 이제 넙스 되면 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기가 짧아지더라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액티브 스플라인에서 엔드 포인트를 체크해줘. 그럼 아까처럼 정확히 됐어. 이 상태에서는
똑같이 이렇게 아까 쟤처럼 넙스를 바꿔가지고 나서는 좀 자유자재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 물론 여기는 면이 없으니까 면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될 텐데, 아무튼 요게 아마도 작업하기는 더 편할 것 같아서, 솔직히 얘보다는, 왜냐면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컨트롤 시프트 비 하면은, 얘는, 아, 저 와서 안 되는구나. 아까 전에 바꿔서 면 버텍스 저기 커브라서 안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좀 자유롭게 면을 만들 수가 있어. 원하는 대로.